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해볼 것은 라스트 1이 남는 249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은 다음 캐릭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사냥 시간은 랜덤입니다. 아직 다음 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. 말렙 찍고 나서도 뭐 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계속 말렙을 이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군요. 메이플이라는 것이 사냥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버니까 아, 제가 최근에 했던 게 생각나는군요. 심알바 하면서 아르카나에서 사냥을 했거든요. 그럼 이제 한 1억 3천 정도 총합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.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?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. 여러분이라면 사냥을 하시겠습니까? 장사를 하시겠습니까? 서버별로 토드 장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50억씩 해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지. 링크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. 아, 며칠째 장사 대일 나눈다고요? 하루에 장사를 나눠야죠, 할 거면. 왜냐? 물품이 하루하고 하루 팔고 그래야지. 할 거면 하루에 시간을 나눠서 해야지.
어센션? 어센션이 있나? 없네. 아니 아니요. 숏다운 안 써도 안 써도 되면은 어센션을 4차로 넣을 수 있거든요. 그럼 가능하긴 하지. 말 그대로 지금 3차 스킬에 크고체가 있잖아요. 4차로 넘길 수 있어요. 가능하지. 아, 3차로 플래터를 쓰고 4차에 어센션을 쓴다고. 근데 플래터가 쿨이 너무 짧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. 저도 원래 쓰다가 아르카나에서 귀찮더라고. 쿨이 30초거든요. 와, 깔기 진짜 귀찮더라고. 아, 이제 0.16% 남았는데요. 0.16. 왜 그 꼬이냐. 아, 0.06% 남았는데요. 이거 잡으면 레버파잖아요. 아, 안 되는군, 이거. 분당 4억 정도 먹는 거.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딱 10분 딱 먹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700, 76에 42.
아, 재물비가 없구나. 내가 재물비 안 먹었네, 여태까지. 아, 이것으로 팬텀 249 마지막 잃어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